공연 중간중간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셨다 싶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이런 이벤트도 즐겨보시는 거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얼굴에 벌써 그림이 그려진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오늘 공연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은 벌써 85살이 됐다고 해요. 8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박수를 와! 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호응이 적은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 공연할 때 더욱더 큰 호응과 또 소리도 질러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요.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예쁘게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정은 밝게, 또 마음은 즐겁게, 노래는 맛있게 하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맨댄스존의 합창곡 모음입니다. 맨댄스존이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를 기념해서 여러분께 맨댄스존의 합창곡을 들려드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친구와 같은 어린이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큰 박수가 나오면은 더 즐겁게 공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름다운
네,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했습니다. 맨댄스 존의 합창 모음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정말 잘하지 않나요? 헝가리에서 열리는 합창축제에 한국 대표로도 참여를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에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요. 보셨던 여러분도 그렇고 또 공연을 했던 우리 친구들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뒤에는 또 서울시 소녀소녀 합창단이 다른 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무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